안녕하세요. 집선나의 임부장입니다. 자, 오늘은 과천 가련동에 있는 현장 나와 있고요. 자, 4호선인 정부 과천 청사역 도보 6분 정도 거리에 있는 현장 나와 있습니다. 자, 보시다시피 지금 대로변에서 이렇게 한 블럭 안쪽으로 들어와져 있는 현장이고요. 자, 이렇게 조용한 거리에 있는 현장입니다. 자, 안쪽 들어가서 설명 더 드릴게요. 자, 오늘은 과천 가련동 지금 신축 빌라 현장 나와 있습니다. 정부 과천 청사역 도보 6분 거리에 있는 신축 빌라고요. 구조는 방 3개 욕실 2개로 되어져 있는 현장입니다. 자, 주방과 거실이 분리되어져 있는 현장으로 되어져 있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되어져 있고 냉장고도 지금 보시면 이렇게 2개 자리가 나오는 현장이에요. 자, 그러면은 보통 집의 얼굴이라고 볼 수 있는 현관 먼저 보겠습니다. 자, 보시면은 이렇게 신발장 세 칸으로 되어져 있어요. 자, 이렇게 신발 세 칸으로 되어져 있는데, 자, 보시면은 여기가 지금 나오지 않네요. 자, 키 큰 장으로 세 칸 되어져 있습니다. 이렇게 되어져 있고, 가운데는 나가기 전에, 외출하시기 전에 스타일링 체크할 수 있게끔 이런 식으로 되어져 있습니다. 밑에는 자주 신는 신발 넣을 수 있게끔 이렇게 띄우시고 되어져 있고요. 중문은 3연동 슬라이딩 도어로 이런 식으로 되어져 있습니다. 자, 이렇게 안쪽으로 들어와서 보면은 이쪽은 안방입니다. 이 옆으로는 두 번째 방 보이실 거고, 이렇게 안쪽 들어오시면은 주방과 거실 보일 거예요. 자, 거실 한번 보겠습니다. 자, 거실 사이즈 밑에 띄워놨습니다. 한번 같이 보시면서, 자, 위쪽에 시스템 에어컨 이렇게 설치가 되어져 있어요. 이 부분도 같이 한번 고인들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앞에 이렇게 보시면은 이런 식으로 이렇게 이면 도로가 있습니다. 자, 그래가지고 이 정도 둔간 거리는 평생 유지가 된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렇게 MD필름 시공이 들어가져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인 벽지나 이런 것보다 훨씬 더 내구성이 오래 가는 모습 볼 수가 있고요. 이쪽은 쇼파 자리로 되어져 있어요. 근데 보시면은 이렇게 지금 벽이 되어져 있거든요. 그래서 중문을 열고 이 안쪽으로, 거실 안쪽으로는 다른 분들이 볼 수 없게끔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내부 생활 모습이 보일 수 없게끔 되어져 있기 때문에 개인적인 프라이버시나 가족들 프라이버시가 지켜지니까 그 점 참 좋은 것 같습니다. 자, 이쪽 보시면은 주방이에요. 주방과 거실이 분리가 되어져 있는 구조로 되어져 있고, 아까 중문을 열고서 이렇게 딱 봐도 주방 안쪽도 따로 보이지 않는 그런 구조로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참 좋은 것 같습니다. 자, 빌라 보시면은 보통 이렇게 냉장고도 두 대가 들어가는 데가 많이 없거든요. 여기는 양문형 냉장고 두 대 들어가는 사이즈예요. 자, 이쪽은 식탁 자리 이렇게 따로 별도로 나옵니다. 자, 상구 인덕션 이렇게 설치가 되어져 있습니다. 인덕션이랑 하이라이트 같이 되어져 있는 제품이고요. 이렇게 보시면은 그 싱크골 넓은 걸로 되어져 있어요. 사각이 아니어서 조금 약간 얕긴 하지만 그래도 넓은 걸로 되어져 있습니다. 자, 상부장 이렇게 넓게 되어져 있고, 하부장도 이런 식으로 넓게 되어져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주방까지 설명 다 끝났습니다. 거실, 주방 다 설명 끝났고, 자, 안방 보여드리기 전에 메인 욕실 한번 설명드릴게요. 자, 이쪽 보시면은 샤워부스 이렇게 설치가 되어져 있습니다. 자, 그리고 자, 세면대, 양변기, 진다이시공, 수납장 이쪽에 이런 식으로 휴지 놓을 수 있는 공간 되어져 있고요. 자, 이쪽 보시면은 이런 식으로 안방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자, 위쪽에 보시면은 이런 식으로 시스템 에어컨 설치가 되어져 있고, 자, 보실게요. 자, 여기도 사이즈 제가 이렇게 밑으로 띄워 드리지만은 이쪽 보시면은 이런 느낌
자, 앞에 보시면은 이제 대단지 아파트긴 해요. 자, 근데 이렇게 대단지 아파트에 이렇게 나무 조경이 있거든요. 자, 요거 같이 느끼면서 약간 숲에 오는 그런 느낌도 같이 나는 그런 느낌 아주 좋은 것 같습니다. 자, 이 안쪽 보시면은 이제 부부 욕실 같이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자, 양변기도 있고 세면대, 자, 거울, 수납장 이렇게 되어져 있고요. 자, 반대편 보시면은 이쪽으로 이렇게 파우더룸 이런 식으로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 참고해서 같이 봐주시면 좋고요. 자, 이쪽에는 자, 두 번째 방이에요. 두 번째 방이고, 자, 여기도 이렇게 사이즈 같이 띄워드립니다. 자, 보시면은 자, 여기도 나무 조경이 이렇게 보여요. 앞에 단지형 아파트 나무 조경 같이 보이면서 이것도 같이 포인트로 괜찮은 것 같습니다. 자, 사이즈 같이 보시면서 고객님들이 어떤 식으로 이 방 꾸밀까 같이 가구 배치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여기는 이제 마지막 세 번째 방이에요. 자, 같이 베란다도 있으니까 베란다 방으로도 같이 통칭할 수도 있습니다. 자, 사이즈 같이 한번 보시고요. 이 앞쪽에 이런 식으로 자, 창이 또 나와져 있고 동강거리 확실하게 유지되는 모습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보시면 이쪽에 이렇게 수전 설치가 되어져 있고요. 이쪽으로 보일러 설치가 되어져 있고 이렇게 창문이 나와져 있습니다. 자, 오늘 과천 가련동에 있는 현장 오늘 영상 여기까지고요. 이 집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저희 집사나에 들어오시면은 이 집 말고도 더 많은 지역, 더 많은 집들 많이 있으니까 영상 시청 한번 해주시면 감사하겠고요. 이 집이 더 궁금하신 점 있으시면은 우측 상담번호로 연락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임부장이었습니다.